파도로 날 주어 파도. 이야. 회장님, 자 우리 김웅욱 회장님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때 그 노래. 감사하다, 최고다. 우리 김호 씨가 어느 대학교 나온 줄 아세요? 네, 드리대에 나오셨죠. 한 25년 만에 와보나요? 홍대를?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옛날에 테크노가 한창 유행일 때 와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네. 여기 아. 아, 올라오라고요? 그래요. 자, 무대 위로 제 아내와 제 아들 모셔도 될까요? 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라와요, 올라와. 올라와, 올라와. 그냥 올라가. 자, 괜찮아. 자, 인사, 인사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클론의 강원래 마누라 김송이고요. 저는 강설이에요. 와. 그래요. 김송배님 안녕하세요. 흥국형, 흥국형. 그러니까 김홍구 선배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방송 때 만났어요. 참고로 우리 제 아내가 본 적이 어디죠? 제가요 본 적이 마포구 아현동 336-18. 마포 출신입니다. 박수 한 대 해주세요. 번호 숫자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. 한 살 때부터 여의도에 살았는데 뭐 본 적은 마포구 아현동입니다. 아마도 마포를 빛내는 한 가족으로 우리가 또 뭔가 힘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요. 네. 전 내려가 볼게요. 아니 열대배로 내려와서 네, 오늘 뜻깊은 자리 재밌게 다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요.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을 너도 좀 많이 베풀어라 라는 뜻으로 베풀 선자를 썼어요.
그래서 이름이 강선입니다. 아, 박수 한번 때려주세요.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을 줬던 친구가 또 구준엽이라는 친구가 있죠. 예, 그 친구와 함께 불렀던 노래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내지 말고 힘차게 살아라 라는 가사가 담긴 꽁다리 잡아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가수가 자기 노래 따라간다는 얘기 아시죠? 예, 꽁다리 잡아라 안 불렀으면 우린 정말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구준엽 씨가 지금 대만에 계신데 오늘 특별히 특별히 박수를 치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 큰 박수! 박수! 구준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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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칩시다. 그래요. 자,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준 만큼 저도 여러분께 힘을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마포구가 앞장서준다니까요. 여러분 꽁다리 잡아라 합창하시면서 힘을 내봅시다. 자, 꽁다리 잡아라 음악 주세요. 가사 다같이 박수. 오랜만에 월드컵 송 이어가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야야야야 동방의 백이 민족 기상을 높여라 야야야야 붉은 태양 당구의 후예가 나간다 모두 다 길을 비켜라 붉은 전사 태극기 휘날리면서 한국의 기상을 세계에 설쳐라 자, 우리
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사실 이 홍대라는 곳이 예전에 신촌이라든가 여러 곳과 함께 사랑을 받았었는데 80년대 후반에 많이 인기가 떨어졌어요. 근데 90년대 들어와서부터 홍대가 살기 시작한 데 있어서는 구준엽 씨가 여기 주차장 앞에서 카페를 했었어요. 아 진짜요 형님? 그렇게 된 거예요. 홍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구준엽 씨라는 거. 그리고 또 90년대에 들어와서 테크노 클럽이 홍대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춤을 못 추는 거예요. 제가 와서 추니까 또 따라 추는 거예요. 기억나시죠? 손 돌리는 거. 평강공 돌리고 기억 안 나세요? 기억나. 네, 난다고 좀 해. 아, 형님 고맙습니다. 역시 우리 회장님. 자, 우리 김웅욱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때 그 노래. 전 장애인들에게 불쌍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안타깝다는 이야기보다는 힘내라는 이야기보다는 잘생겼다는 이야기, 이쁘다는 이야기가 더 기분이 좋으니까요. 강원래 지나가다 만나면 이야 잘생겼다 까진 아니지만 예.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도 괜찮아요.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클론의 강원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
김원래 씨와 김희접 씨 그리고 우리 강원래 우리 안무 팀이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강원래 씨 아들 너무 잘생겼죠? 우리 산이. 야, 네, 아우 멋있었다, 감사하다, 최고다. 우리 김호 씨가 어느 대학교 나온 줄 아세요? 네, 드리대에 나오셨죠. 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우리 형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봤고요. 우리 아들이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, 네,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